아, 저 몇 번 방이죠? 2번 방입니다. 2번, 2번. 네, 들어와요. 아,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골프 좀 치시나? 그 골프 못 치는데요. 왜? 그래도 공은 좀 쳐야 막 비즈니스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 아,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민만 하지 말고 가끔 실행도 하고 그래요. 아, 예. 대표님은 왜 골프가 한때 부자 스포츠였는지 아세요? 아, 아니요. 이 골프를 치려면 필드가 필요한데 이 필드가 다 땅이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돈 없고 땅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린에 빔 프로젝트를 써서 골프 놀이를 하더라고, 놀이를. 지들도 따라하고 싶은 거야. 난 말이에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참 싫어해요. 부자에게는 부자의 일이 있고 서민한테는 서민의 일이 있는 건데 내가 이런 가짜는 부자놀이를 보고 있으면 괜히 열이 받는다니까. 내가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야. 어? 대표님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안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돼갑니까? 그 연애놀이는. 아, 이사님이 투자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사랑을 이루어준다. 야, 이게 촌스럽지만 생각보다 낭만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5G 시대. 아, 예, 있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 연애놀이 말이야. 아, 뭐... 인곤아, 술이나 한잔하자. 웬일로 술을 다 하자고? 아니 그냥 뭐 그냥 한잔하자고 그런 거지, 편하게. 많이 먹어도 돼요? 아니 많이 먹어. 야, 인곤아. 네. 너는 사랑이랑 돈이랑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할래? 갑자기요? 아니 뭐 갑자기 뭐 그냥 한번 하나만 골라봐. 아, 저는 아무래도 사랑이죠. 사랑. 왜? 아니,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사랑으로 돈을 버는데. 그렇지, 우린 사랑으로 돈을 벌지. 갑자기 왜요? 아니 그냥 뭐 사랑이 좀 그립다고나 할까. 왜 형수님이랑 싸웠어요? 싸우긴 뭘 싸워. 술이나 먹어 그냥. 대표님, 근데 사랑이란 게 별게 없어요. 에? 그냥 마음 가면 주면 되는 거고 오면 받으면 되는 거고. 아이고, 사랑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놈이 무슨 사랑. 야,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해봤다니까요. 뭘 해봐.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어요. 진짜로 인기네. 진짜로 웃기고 있네. 어제 졸졸 쫓아다녔겠지.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밖에서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것 같은데? 아니 뭘 떨어. 야, 니네 나이 먹으면 안 떨 것 같아? 병원을 좀 가보세요. 어? 야, 보세요. 혹시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아닙니다. 뭐 좀 기다리긴 했는데. 아, 사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뭐 보통 그런 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한테 반했냐가 좀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인간이 아니라던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던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이분이요. 저요? 네.
저를 어디서 봤다고 그러시는데요? 아, 제가 이 건너편 카페를 자주 가는데요. 뭐 항상 같은 시간대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다슬 씨가 시간을 좀 잘 지키긴 해요. 아니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대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의 사랑을 이루어준다고 했잖아요. 뭐 여기 앉아계신 직원분은 뭐 사람 아닌가? 아 이거 맞죠. 맞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직원은 조금... 아유 됩니다! 됩니다! 돼요! 됩니다! 대표님, 일단 고객이 우선이잖아. 아니 사람 가리면 안 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좋아요. 네? 좋다고요. 연애해요 우리. 저기요, 결국 사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원래 오는 사람 안 받고 가는 사람 안 잡거든요. 좋아요. 다슬 씨 잠깐만요. 지금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터치 금지. 손 잡는 것도 안 돼요. 완전 플라토닉이라는 소린데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그 조건이 죽을 때까지인가요?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네, 뭐 좋아요. 혹시 여기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죠? 6시입니다. 6시. 그럼 제가 6시에 연락드릴게요. 우리 데이트해요. 내가 밥 살게. 사귄 첫날 기념으로. 좋아요. 6시.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예. 대표님. 아, 대표님. 그리고 입금은 해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요. 아, 내가 이상한 거야. 맞아요, 이게? 뭐가요? 아... 괜찮은 거야? 네. 파우더 멀쩡한데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김 실장. 사람 하나만 알아봐봐. 정다슬이라고. 아무 비즈니스는 아니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취미. 근데 이번엔 좀 재밌을 것 같네. 그래, 부탁 좀 할게. 부모 직업부터 개인정보까지 싹 다 털어와. 알겠어. 죽을 때까지. 재밌네. 너는 사랑이랑 돈이랑 둘 중에 어떤 거를 볼래? 저기요! 아, 내가 이상한 거야? 맞아요, 이게? 원래 오는 사람 안 받고 가는 사람 안 받거든요. 좋아요. 죽을 때까지. 재밌네. 난 말이에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싫어요. 부자에게는 부자의 일이 있고 상인한테는 상인의 일이 있는 건데 내가 이런 가짜는 부자놀이를 보고 있으면 괜히 열이 받는 거야. 내가 대표님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야. 대표님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